안녕하세요, 내기쌤입니다. 오늘은 이민년 설날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돈 봉투, 세뱃돈 봉투를 접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봉투 만들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봉투부터 접어 볼게요. 내기쌤 봉투 도안은 더보기 란에 올려두었습니다. 호랑이 봉투 도안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호랑이 꼬리도 모양을 따라 오려줍니다. 자, 이제 풀칠할 부분만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이제 호랑이 봉투 도안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도안은 풀로 붙여서 봉투를 완성해줍니다. 짜잔! 벌써 봉투가 완성된 것 같죠? 꼬리는 가장 마지막에 붙여줄게요. 자, 이제 호랑이 얼굴을 만들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 세모 접기 해주세요. 꾹꾹 눌러서 모양을 잘 잡아주어야 예쁜 호랑이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 색종이를 위로 올려 접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아랫부분을 살짝 올려 접습니다. 이제 접은 부분에 맞춰 색종이를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쫑긋 귀 모양이 완성됐죠? 살짝 아래로 내려 접어서 귀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뾰족한 모서리들은 조금만 접어서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이제 얼굴 옆부분도 다듬어 볼까요? 뒤집어서 얼굴 옆부분을 조금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종이 한 장을 위로 올려 접습니다. 뒤로 뒤집어서 똑같이 접어주세요.
접었던 종이를 펼치고 선에 맞춰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위로 올려 접습니다. 매직으로 자유롭게 호랑이 얼굴을 꾸며주세요. 종이가 벌어지는 부분들은 풀로 붙여주면 훨씬 깔끔해져요. 호랑이 얼굴 전체에 풀칠을 하고 봉투 위에 붙여주세요. 아껴뒀던 꼬리도 붙여볼까요? 한쪽 면에 풀칠을 하고 봉투 안쪽에 붙여줍니다. 용돈 봉투에 돈이 빠질 수 없죠? 돈을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봉투가 벌어져서 불안하신 분들은 꼬리를 붙일 때 양면에 풀칠을 해주세요. 봉투 안쪽에 꼬리를 넣고 꾹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봉투를 막아줄 수 있어요. 호랑이 용돈 봉투 완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